빨리 끝나요. 징해 구하는 좀 빨리 끝나요. 길이 좀 길어서 그렇지. 자, 그럼 이제 미스터 삭스의 시끌벅적 보스 스테이지예요. 밴드랜드의 밴드랜드 보스 스테이지고요. 그리고 여기 스테이지는 좀 어려워요. 보스 스테이지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나 여기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점프하면 저기 보너스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사진을 찍는데 스피드런에서는 사진을 찍지 않아요. 그리고 자, 올라가시면 자, 그리고 여기는 수그리 여기에서 그리고 좀 길게 점프하죠. 여기서는요, 이 위에 보면 피가 있어요. 숙이고, 자, 여기서 그 가면서 금색 주먹을 먹으셔도 되는데, 이미 금색이긴 한데, 자, 이 윗길로 가면요, 구름이 생겨요. 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면 감옥이 있어요. 이렇게 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서서히 여기서 눈이 내리죠. 점프 저 피 먹으셔도 되고요. 그 여기는요, 이렇게 가다가 가운데 있으면 안 맞아요. 근데 여기 있으면 맞아요. 그리고 여기 쓰면 안 맞아요. 이렇게 가시면 이제 눈은 붙죠. 자, 그리고 이제 요 위에 링이 있죠. 이 링을 타고 올라가셔가지고 이 링을 계속 타고 올라가시면 오, 한 번에 가네요. 갑자기 링이. 자, 이 위로 올라가시면 감옥은 6개가 바뀔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스피드런에서는 보통 여기서 일부러 죽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로 가면 감옥은 닫겠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스 스테이지에요. 그리고 하나 못 때렸다.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기간은요, 기간은 이렇게 주먹이 따라와. 그래서 가급적 주먹은 그냥 때리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아, 웬만한 그 패턴 다 설명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때리면 결국 제가 따라오는 속도가 늦춰지죠. 이렇게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먹을 두 번 때리면요, 그쪽으로 부스트를 향해서 가요. 자, 이제 이쪽을 가운데 가시면 폭탄이 터지죠. 그리고 이거는요, 이렇게 주먹으로 터뜨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쪽으로 부스트를 터뜨리면 되고, 이렇게 넣어서 다시 그리고 이제 이거는 못 터뜨려요. 폭탄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는요, 사실 이렇게 점프만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가 제일 짜증나는 거, 폭탄하고 우표가 지나는데 잘 맞추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숨겨놨어요. 넘어가시고 그리고 점프, 점프.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한 대 때리시고, 이거 놓치면 다시 폭탄 세 개가 나와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엑셀렌트. 조금 스테이지가 좀 어려워요. 보스 스테이지를 두 번에 나눠서 하겠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밴드랜드는 끝났어요. 밴드랜드는 끝났고요. 자, 그리고 사실 여기서 이제 헬리콥터를 다 따셨으면요, 여태까지 못 가봤던 꿈의 숲과 밴드랜드의 그 숨겨진 미로들을 다 가보시면 있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힘을 다 받은 다음에